네, 저는 빠져나오고 싶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고 싶었는데 계속 그 직급자 한 분이 계속 쫓아다녔어요. 화장실 갈 때도 쫓아오고, 네. 어디 갈 때도 쫓아오고, 내려갈 때도 쫓아오고, 집에 갈 때도 쫓아오고, 숙소 들어갈 때도 쫓아오고, 집에도요, 못 왔어요. 설날 때도 마찬가지였고, 무슨 날에도 집에 못 왔어요. 아, 거기만 있었어요? 네. 아니, 거기가 그럼 숙소인가요? 그러니까 합숙소가 따로 있고, 회사가 따로 있어요. 그 사실 본인이 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, 그래도? 저 가겠습니다 하면요, 옆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려 뜯어요. 그리고 쭉 쫓아와요. 내려오는 거 같이 쫓아와요. 아, 잡아요? 네. 웃으면서? 네. 이게 되게 무섭다. 무섭네요. 이거. 숙소는 어떤 곳이에요? 어디에 있어요? 그러니까 어떤 뭐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. 빌라 식이요. 빌라. 아, 빌라에서. 몇 명이서 같이 있어요? 거의 25명 정도 같이 있어요. 한 집에요? 네. 방이 세 개인데 하나는 직급자분이 쓰고 나머지는 이제 20명이 들어가고 한쪽은 5명이 들어가고. 아이고.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군요. 네네. 네, 성인이 돼서 합숙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, 그죠? 네. 뭐 불상사가 일어났던 적은 없었나요? 주부신데요. 8천만 원 정도를 빚을 지신 거예요, 이분이. 이분이 8천만 원 빚지고 사는 정말 성실하게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한강에서 투신 자살하셨어요. 근데 뉴스에는 안 나오죠. 왜?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런 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. 그랬나요? 이쪽 업계에서요? 네. 네. 요즘은 많이 줄어든 상황일까요? 글쎄요,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 다단계 조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정말 이게 이제 다단계라는 것 자체가 그 환상이나 이렇게 신기루를 좀 만듭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만 터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다 이용합니다. 너는 할 수 있다, 너는 할 수 있다, 계속. 그 수당 받는 분들을 실제로 그래프로 엑셀로 이렇게 그려보면요, 완전히 악정구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가져가고,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.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아니고 완전 앞정에다가 밑에 다 몰려있군요. 밑에 다 모여있죠. 수익구조가. 네. 아, 오늘 많은 걸 알게 됩니다. 네. 네. 자, 세 분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? 우리 실버박 씨부터. 아, 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합숙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징계를 먹었어요, 회사가. 네.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합숙을 이제 하지 마라. 네. 라고 해서 이제 전 출퇴근이 가능했거든요. 네.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얘 또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군중집리가 있잖아요.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. 이제 그동안의 9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기도 하고, 내가 얼마 벌었지? 80만 원? 왜지? 하고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. 근데 이제 나오는 게 다 이제 거기선 검색을 못 하게 해요. 네. 네. 세상과 네. 차단을. 네, 세상과 차단을. 일부러 합숙시킨 거구나. 그렇죠. 네, 계속 보는 거죠.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가서 책도 찾아보고, 이제 이론도 공부해보고 하면서 다른 회사들도 다 가보고,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죠. 네. 다행입니다. 아, 진짜. 루비리 씨는 어떻게 나오셨어요? 제가 빠져나올 궁리만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나 빨리 어떻게든 전화 통화하고 싶어갖고 막 몰래 화장실 갔다가 걸려갖고 그러다 다시 이제 아빠 문자처럼 하려고 아빠인 척 하려고 아빠 지금 병원 예약했으니까 당장 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해놨어요. 그래서 그게 저한테 와갖고 계획서라는 거 작성하고 나왔어요. 병원 간다고 하고 나와서 전화를 드렸어요. 3일이 걸릴 거라고. 그것은요 아예 번호를 바꿔버렸어요. 아니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? 아니 네, 그게 힘들어요. 막 직급자가 이제 막 옆에서 부모님 통화 내용 그거 확인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 다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갖고 이렇게 얘기해라. 채팅 만약에 내용도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면 다시 고쳐서 이런 얘기해라. 야, 그건 너무 심한데요? 진짜? 근데 그런 말들을 다 화내는 식이 아니라 웃으면서 무서워. 가정다감하게.